공소유가 나오죠? 표를 하나 좀 그릴게요. 일단 공동소유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일단 의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합의 소유형태가 합이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가 총유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가 공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는 우측에 종류가 나와야 되는데 공유 예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회와 종종. 그죠? 조합의 가장 중요한 곳은 뭐죠? 동업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가 공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징인데, 첫째, 지분이 있느냐? 공유, 지분 있고, 합유, 지분 있고요. 총유는 뭐가 없냐면, 지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총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냐면, 지분이 없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합유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분할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합유는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공유 지분은 물론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유와 공유의 가장 주된 차이점은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느냐, 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분이 상속이 되느냐, 요 문제고요. 그다음에 총유는 아예 뭐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요런 것들은 처음부터 뭐 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목적물이죠.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총유는 이러한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택거래사 시험에서는 요표 정도예요. 그래서 요표 정도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교재를 좀볼 건데. 일단 451페이지 오시면 3번에서 공유의 지분 해가지고 1번 지분의 비율 일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균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 2번 지분의 내용 해가지고 1 소유의 비율에서 제가 읽으면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 공유 지분이 뭐냐에 대해서 소유의 비율이다. 이런 말은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예요. 근데 교재 뒷부분이 좀 나오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냐면, 전부에 대한 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뭘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을병 세 사람이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는데 요 갑을병의 지분이 만약에 3분의 1이다. 이 3분의 1을 자동차를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이 자동차는 뭐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갑은 본네트 열었다 닫았다. 우리 좀 낫죠? 탔다 내렸다. 병이 뭐죠? 트렁크 열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것은 뭐의 3분의 1? 소유권의 3분의 1이고 갑을 병은 어디를요? 자동차 전부를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만약에 공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이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거죠. 왜요?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니까요. 그렇지만 반환을 청구하고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 전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방해 배제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어렵게 나오려면 한도 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3자 병이 불법으로 요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지분권,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런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죠. 단독으로. 그 다음에 단독으로 2분의 1만 청구하느냐 아니면 전부냐.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만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죠?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 이거 간단하지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2번 지분의 처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또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어디를 사용 수익하냐면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거고요. 3번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하게 돼요? 흡수가 되고요. 4번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에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과 방해 배제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에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획이란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2번 처분 변경은 뭐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3번 공유물에 관한 부담은 뭐죠?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 하단에 공유관계 대외적 주장은 가입해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이 정도예요. 그죠? 이 정도만 정확히. 그래서 요 표하고 공유 지분의 성질하고 요 사례만 일단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물의 뭐죠? 분할입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워요.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분할하지 말자.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말자라고 특약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원치로 돌아가서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는 말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죠? 형성권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뭐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형성권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분할하자 그러면 반드시 분할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요, 우리가 뭐죠? 협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다면 뭘 하게 되냐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할을 하게 된다.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 진짜 그 물건을 잘라 갖는 거. 가격 배상,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주는 것이 뭐죠? 가격 배상이고요. 대금 분할,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나눠 갖는 것이 뭐죠? 대금 분할이에요. 그래서 현물 분할은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은 매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의 분할이든 교환 아니면 매매므로 공유자 간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규제 잠깐 보시면은 453페이지에 분할의 제한행위 중간에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되는 것이 있는데 가입표입니다. 의미 없고 그냥 우리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고 그 다음에 2번 분할의 방법 해가지고 기억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죠?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넘겨보시면 2번 협의 분할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진짜 잘라갖는 거 현물 분할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갖는 게 뭐죠? 대금 분할 그다음에 가액 분할이라고 하는데 가액 분할이라고도 하고 뭐죠? 가격 배상이라고도 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주는 게 뭐죠? 가액 분할 또는 가격 배상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뭘 하게 됩니까?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효과 어차피 매매 아니면 뭐죠? 교환이므로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죠. 간단하죠? 근데 합의와 총유는 규제 안 봐도 돼요. 이건 보면 됩니다.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죠? 합의고 지분은 있지만 합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의물은 뭐 하지 못해요? 분할하지 못하고 합의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엇과 똑같죠? 공유와 똑같다. 그 다음에 총유에 대해서는 총유물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고요.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60페이지 오시면 용익물권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이 나옵니다.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드시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법에서 8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담보물권, 유치권 한 문제, 저당권 한 문제, 두 문제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각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그 다음에 점유권, 소유권 한 문제, 물권법 정도 한 문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들도 결국은 개별적 권리부터 뭐죠? 하나씩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물권법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많은 양에서 물건 문제를 쫓겨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일단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요. 목적에는 제한이 있어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되고요. 근데 제가 요거부터 안 하고 요거부터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공부하시면서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세요. 지금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죠.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지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자꾸 나오는 거 뭐예요? 건물이 철거가 되면 멸실되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된다. X.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토지 사용권이 뭐는 안 없어져요? 지상권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에 대한 권리고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는 순간 문제는 뭐죠?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의 중요한 특징인데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원칙이 뭐예요? 무상.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거든요.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유상이지만 무상이라도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지상권 원칙이 뭐죠? 무상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무상이라는 것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원칙이 무상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해야 치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치료를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왜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2년치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치료 지급에 관한 뭐가요? 특약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상권자가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땅 주인은 지상권에 관한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이 소멸되거든요. 전제가 뭐가 필요해? 지료 지급에 관한 뭐죠? 특약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칙이 뭐죠? 무상이기 때문에. 그다음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왜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뭐죠? 존속기간입니다. 첫째, 최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에 반해서 최단 기간은 보장되고 있는데 최단 기간은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됩니다.
이 30년이 최장 기간이 아니라 뭐죠? 최단 기간,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이죠. 그 다음 견관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인 경우에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인 경우에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됩니다. 일단 생각해 볼 것은 견관 건물과 일반 건물이 뭐냐 그래서 이 법조문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1950년대예요. 이게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1950년대 우리나라의 일반 건물은 뭐였냐면요.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초가집은 일반 건물, 기와집은 견관 건물 이런 시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다 뭐로 들어가요? 견관 건물로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몇 년이 보장되는 꼴이죠? 30년이 보장되는 꼴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 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임대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엊그저께 했지만,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다는 규정도 뭐냐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하지 못하냐면 배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더라도 뭐예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땅 주인은 때려 부신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상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 한 가지 소멸사유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꼭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청구했더니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했어요. 싫다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누가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마세요. 이게 별거 아닌데 원칙과 예외를 뒤바뀌는 순간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칙이 뭐라고요? 원상회복이에요. 건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때려 부시지 않고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로 청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뭘 합니까? 원상회복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했어야 돼? 거부당했어야 돼.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직접 지상물 매수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것도 별거 아닌데 밑에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자꾸 이거를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니까,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시니까 문제부터 약간 삔뜨하고 나서 엉뚱하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이 정도가 뭐죠? 지상권에 관한 전부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467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특히 그 4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유익비 상환 증권에 가지고 전화했던 얘기입니다. 자, 물권은 뭐죠?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 해야 되니까 수리비,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지상권자는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만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다 뭐죠?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강행규정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뭐죠? 요거죠. 지상권은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자유고, 양도, 임대, 담보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서 뭐 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분지상권이 나와요. 이건 말로만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인데, 일단 구분지상권은 지하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땅 속에다가 토지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필요성에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구분지상권이에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죠.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이 뭐죠? 구분지상권인 거고요. 개념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목은 빠진다. 구분지상권에서 뭐가 빠지요? 수목. 왜냐하면 땅 속에다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건물과 공작물까지만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다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자, 구분지상권이 뭐죠?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인데, 주의할 점은 수목은 뭐죠? 제외된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에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분명 기지권이 나오고 의의가 나와요. 일단 분명 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할게요. 의의만 적을 건데, 분명 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왜? 이것도 뭐예요? 지상권 일정이죠. 일반 지상권과 다른 점은 목적이 달라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 기지권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분묘 기지권을 자꾸 묘에 대한 권리로 이해하시는데, 분묘 기지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을이 선친을 묘시는 묘를 썼어요. 그럼 을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있고, 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 사용권이다. 그죠? 교재 보시면 470페이지에 성립요건이 나옵니다. 1 해가지고 원칙이 뭐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만약에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묘를 쓴다 그래서 뭘 갖지는 못해요? 분묘기지권을 갖지는 못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한 거죠. 다만 2번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 시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무슨 점 해야 돼요? 자주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땅인지 뻔히 알면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으면 그 사람의 점유는 타주점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지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는 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뭘 취득하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그 땅에 있는 분묘를 처분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을 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임야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야가 있는데 살 때 그 임야에 뭐가 있어요? 묘가 있으면 그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라는 뭘 해야 돼요? 특약을.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임야를 사게 되면 전 소유자에게 뭐가 발생해버려요? 분묘 기지권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묘를 뭐 하지 못해요? 이장 철거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 해가지고 요건이죠. 시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본분이 있어야 됩니다.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분묘기지권을 보여줄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서 뭐가 필요한 거죠? 공분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내용 및 효력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죠. 분묘기지권 인정되면 봉분 밑바닥 땅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고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특히 우리 판례는 20년간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분묘기지권도 원칙이 뭐이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번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옵니다. 요 간습상의 법정지상권하고요. 넘겨보시면 472페이지 저당권 신행에 의한 뭐가 나오죠?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같이 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냐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첫째,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게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았었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발생하는 토지 사용권이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요. 효과는 건물을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거겠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건물만 사고 건물만 이전 등기 받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뭐죠? 을의 것으로 바뀌었다면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고요. 존속기간은 견관 건물이라면 최소 몇 년이죠? 30년이 되고요. 을은 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뭐 땅만 판 경우도 마찬가지. 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 달라지면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들어보겠어요. 자, 건물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 믿음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건물만 있으면 돼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같았다가 뭐요?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정도만 정확하게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역권이 나와요. 지역권은 양이 많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지역권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어떻게 해요?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는 뭐예요? 지상권. 분묘와 토지 간의 문제는 뭐죠? 분묘 기지권.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는 뭐죠? 지역권. 그래서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지상권이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지역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땅이 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갑의 땅이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근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과 만나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우리 갑의 땅을 통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권리를 뭐라느냐 하면 통행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을땅 편익을 받는 을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요. 요땅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뭐라느냐 하면 승역지라고 해요. 요역지 승인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아까 했던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 뭐가 다르냐.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냐 하면 맹진 경우에요. 땅이 갇혔을 때 최소한도로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땅에 길이 있다면 돌아가서 불편하더라도 을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을이 갑의 땅을 다니려면 갑과 뭘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를 통해서 남의 땅을 다니게 된다면 이러한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 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다시 말하면 을이 갑을 만나서 나 좀 다니시다 그럽시다 이 합의한 것만으로는 을에게 아직 뭐가 없는 거냐면 지역권이 없는 거예요. 지역권이 되려면 반드시 지역권에 관한 뭐가 필요해요? 설정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다니던데 그러면 자꾸 이거를 지역권으로 붙이는데 지역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땅을 다니도록 허락해 주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등기까지 해줄 바보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지역권은 뭐죠? 없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조문에만 있는 원래 독일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뭐래요? 현실로 뭐죠? 접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땅이에요, 맹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게 되는 건 뭐예요? 주유토유통행권. 같은 땅이 아니에요. 쌍방간에 설정 계약 등을 통해서 다니게 되면 뭐죠? 지역권인데 문제는 지역권은 흔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역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거의 그런 거안 해준다. 그래서 지역권은 뭐죠?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은 서설 나와 있고요. 지역권의 취득 원칙입니다.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측에 2번 시효로 인한 취득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땅을 다니고 있어요. 을이 갑의 땅을 다닌다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점유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취득 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 그래서 우리 지역권에 대해서는 점유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취득 시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판례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계속 표현으로 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통로를 개설해야지만 지역권을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교재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성질, 뭐 흐름이 없는데 2번 보시면 편익을 받는 유역지는 한 필지 토지입니다. 2번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우리 통솔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특징입니다. 자, 지역권은 일단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4번 지역권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상권은 어디 있었죠?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뭐는요? 지상권은 임차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뭘 갖지 못해요? 지상권을 갖지 못해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지역권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도 지상권자도 임차권자도 뭘 취득할 수 있습니까?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냐면 비한정성이라고 합니다. 2번 비배타적. 자, 지역권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병도 이 땅에다가 만약에 지역권을 설정한다면 병도 요 토지에 뭘 가질 수 있냐면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이 이미 가지고 지역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복해서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적 성격을 띠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갑과 을과 병이 함께 사용하는 꼴이 되니까 지역권은 뭐죠? 공용적 성격을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부종성, 수반성, 또 부종성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요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요. 갑의 토지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죠? 양도할 수가 없고요. 만약 을이 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팔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예요?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을이 만약에 요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성이 나와요. 이건 좀 읽어볼 건데 이거는 뭐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이렇게 소멸이나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게 불가분성이거든요.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고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기억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연습하는 용도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뭐하냐면 헷갈려요. 그럼 교재 좀 보자고요. 자, 읽어볼게요. 1. 요역지 또는 승역지 소유인의 공유기업 속하는 경우입니다. 읽어볼게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 하면 돼요? 한 사람. 단독으로 한 사람이 하면 되니까. 계속 볼까요?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수요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취득 수요를 중단하는 것은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취득을 못하게 막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또한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일인에 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그죠?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뭐죠? 긍정적인 거니까 몇 명이 하면 돼요? 한 사람이. 따라서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것은 몇 명 하면 되죠? 한 명만 하면 되니까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저는. 지역권의 효력 1번 승역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넘겨보시면 용수지역권이 나오는데 가입형입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3번 지역권에 기한 물권소유권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소유권 인정되지만 반환충호권은 없어요. 왜 지역권은 반환충호권이 없죠?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원칙만 기억하세요. 냅두면 돼요.
다시 말하면 승역지 소유자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냅둘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6번 지역권의 소멸, 소멸에서 쭉 읽어보시고 우측에 시효소멸도 가입형 의미 없고 특수지역권도 가입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권은 뭐죠? 개념하고 불가분성만 조심하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전세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